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넷 제가 발행하고 있는 AI 관련되어 있는 종합지예요. 여기에 하루에 저희가 기사를 20개, 30개 올리고 이것을 또 텔레그램으로 여러분에게 배달을 합니다. 텔레그램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안녕하고 유엔 미래 포럼에 쳐서 들어오거나 AI넷에 쳐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이 네이처지에 나온 건데요. 지구가 외계 문명에게 너희들 살아있냐? 외계 문명 에일리안이라 그러죠. 외계인들에게 최초로 무선을 보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 한번 볼게요. 지구가 외계 문명에게 보낸 최초의 무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죠? RS-15 메시지에는, 남자의 이미지만 들어있고, 아무튼 이게 있는데, 우리 행성의 전자 신호가 우주로 확장되면서 세상은 인류가 별에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선 메시지를 50주년 됐습니다. 방송한 지 50주년. 50년 전에 외계 문명에게 외계인들 너희들도 그 밖에서 살고 있냐? 이렇게 무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적어도 수천 년 동안은 아무 답변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 형태는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묘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잘못 보내지 않았나, 메시지를 받고, 그죠? 우리가 받는 시스템을 달리하면은 또 외계인이 살아있지 않을까. 저희 미래학자들은, 외계인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명이 다른 사람에게 남기는 과학적인 유산과 그 밖의 유산에 대한 의문, 그런 것도 제기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외계에다가 쏘아 올린 거예요. 지구가 외계 문명에게 보낸 무슨 메시지를 이렇게 쏘아 올려 보냈습니다. 이 라디오 메시지는 1974년 11월 16일 푸에르토리코 아레시보 천문대에서 전송이 됐고요. 당시 세계에서는 가장 큰 접시 전파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망원경이 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거기에서 또 다르게 이제 발송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대답을 딱 받은 건 아닙니다. 1년의 이진 숫자 0과 1로 구성된 그 메시지고요. 인류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전달하는 숫자하고 그림을 보냈는데 남자 모습만 보냈다는 거죠. 먼저 1에서 10까지의 숫자와 인간 DNA를 구성하는 원소의 원자 번호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DNA 뉴클리오 타이드를 구성하는 화합물 공식, 인간 게놈의 뉴클리오타이드 뭐 이런 것들도 해서, 그죠? 구조의 묘사를 집어넣었습니다. 지구에 생명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실험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또한 평균적인 미국인 키, 그죠? 1m 75 5피트 9인치 인간의 형상 픽셀 그림, 우리는 이렇게 생겼어 하고 보낸 거예요, 그림을. 그죠? 외계에다가 줌아웃 하면은 태양계의 다이어그램을 공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봤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50년이 됐는데 지구에서 약 8km파섹 떨어진 헤라클레스 자리에 네, 그 상단으로 목표를 해서 쏘아 올려 방송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부분적으로 스턴트로 전송이 되었고 뭐 복잡한 이런 기술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이 망원경은 헌정식에서 외계지능체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은 그죠? 행정비서인 제임스 앨런 덕분입니다. 제인 앨런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외계지능체, 지능이 있는 체, 그죠? 몸에게, 외계인이죠. 외계인에게 보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그 드레이크는
인간의 메시지를 만들어가지고 0과 1로 되어 있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해서 보냈고, 이런 모습으로, 그죠? 이 사람입니다. 저, 이렇게. 전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아레시보 메시지를 묘사한 스탠드 글라스 창문을, 그죠? 지금. 이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DNA도 보내고 사람 형상도 보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봤지만은 아직까지 답장은 없고요. 드레이크는 그 보낸 그 하나의 형상이 유니섹스, 남자가 아닌 유니섹스로 만들고 싶었지만은 그 버전은 인간보다는 오히려 고릴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원숭이처럼 보이지 않고 남자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죠? 그리하여 인류의 전반만 나온 사진이 아레시보 망원경에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야. 우리는 여기 지구에서 살고 있어. 뭐 DNA는 이래.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아무튼 재미있죠.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 과학자들이 보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빅뱅은 어떻게, 그죠? 빅뱅이 일어나서 우리 인류가 탄생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그죠?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지구가 외계 문명에게 50년 전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외계인 너희들 살아있냐? 근데 아직까지 답장은 없고요. 곧 답장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지구가 외계 문명에게 50년 전에 최초 문명 메시지를, 무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